아, 좋은 거 하나 나왔어요. 뭐요? 금융위원회에서 네네. 코인 전담분수 생긴답니다. 야,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욕했잖아요. 네네. 제발 전담분수 하나라도 만들고 우리한테 세금을 거둬라. 그쵸? 너희들 일좀 하고 거둬라 했는데,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검사과요. 자, 여기서부터 불안한 감이 오죠. 자, 불안하셔야 됩니다. 가상자산과가 아니라 가상자산 검사과요. 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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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름 보고, 뭘 검사한다는 얘기죠? 검사과가 나왔어요. 무슨 거냐면, 이제 개정돼가지고 여기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이렇게 가상자산 검사과가 들어가는데, 이거 보고 일단 박수를 쳤거든요? 네네. 박수를 쳤는데 왜 검사과인지 네네. 의문이 들죠? 그쵸? 봤습니다. 자, 뭘 검사하느냐? 특금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 개선 관리, 자금 세탁 등 법정 사무를 전담. 그러니까 특금법의 시행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네네. 신청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걸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 아, 세금 거둘 거니까 특금법 빨리 하세요. 너 신청했네. 수리 하면서 이거 검사한다고. 아,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도 뭐 이용자 보호가 적혀져 있긴 해요. 언제 적혀 있느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인 갱신 말소, 자금 세탁 행위 관련 검사 감독, 이거 다 하고, 이거 다 하고, 뒷전에 이용자 보호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위안 제도 개선. 네, 그렇죠. 이용자 보호해준다는 거 아니야. 위안 개선. 제도 개선. 해준다가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냥 법 바꾸려고 노력하겠다. 지금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신기한 과가 하나 생겼다. 가상자산 검사과라고 신기한 과가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하나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가상자산 이런 것보다는 그 재단들에 대한 만행들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를 감사해주고, 네네. 그리고 우리 코인 관련돼서 공시가 제대로 법적으로 안돼 있죠. 네네. 공시도 조금 제대로 해주는 데가 뭐 있어야 되고. 매매할 때 이제 거래 터지고 이제 뭐 감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래가 터지나 이런 것들 감시도 좀 해주고 그죠. 곧 돌아가는 것도 좀 감시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내용은 아직 없으니까. 맞아요. 형이 말한 대로 거래소 잡아주고 상장사가 감사해주고 그런 건 지금은 전혀 없다. 그쵸. 우리 세금 거둘 것만 검사하겠다라는 요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보고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건전하게 가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뭐 자금 세탁, 결국 세금 뜯겠다,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게좀 안타깝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조금씩 안타까워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 당장 벌집 계좌 종료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 코인빗이 이제 입금 출금 다 막힌다고 하죠. 네네. 그게 벌집 계좌에 대해서 종료한다는 내용인데, 은행들한테, 야, 지금 문 닫지 마. 9월 24일 날문 닫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9월 24일 날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닫지 마라. 아, 이거를 미리 닫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미리 빠스로 내라, 투자자들이여. 이렇게 말해주는 게 조금 더. 24일 전에는 무조건 빠스로 나서라. 그죠? 28일 전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코인 거래소 세곳중한 곳은 문 닫을 줄 알고도 영업하고 있다. 한국 먹튀 의심. 사실 먹튀 지금 비트소니 같은 경우는 입출금이 안 되죠. 그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폐쇄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안에 폐쇄될 거래소들 중에 몇몇 거래소들이 입출금을 닫아버리고 아예 자산을 동결시켜 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올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줄까? 이것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너 내일 강도 나갈 거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 줄게.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미 강도 당한 사람들한테 야, 내가 범인을 잡아줄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제도적으로 잘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좀 진부한 이야기예요. 매번 말해가지고 업비트 비싼 코인원 빼고는 싹다이세개 거래소 빼고는 싹다돈 빼가지고 빨리 거래소 옮기세요. 고팍스도 쓰레기고요. 다른 데도 다 지금 쓰면 안 되는 곳이다라고 쓰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